여러분, 지난 1년간 던전앤 파이터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아라드에서의 지난 날은 과연 진짜일까요? 지옥 가던 나사우 산림에서의 나 날과 처절했던 마이스터의 실험실에서의 자투, 불에 숨을 거둔 자가 되기 위해 분투했던 최근까지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그 순리대로 지내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후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던전 앤 파이터, 아라드에서 보게 되는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 하드리셋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뭐 발표 다 들었다고 뭐 끄시지도 마시고. 자, 그렇다면 이 뉴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억이 진실이 맞는지 비교해 보시죠. 그럼 먼저 차원의 폭풍부터 이야기해 보죠. 마계대전 끝에 발생한 차원의 폭풍은 마계는 물론이고 결착되어 있던 천계와 미드로션 아래의 아라드 그리고 테이베르스까지 닿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차원의 폭풍의 영향으로 아라드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수장을 잃은 그림시커에 의해 사도시로코가 부활하게 됐죠. 물론 이것도 힐더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를 저지한다는 일념하에 목숨을 건 격전을 벌였고 그래요. 시로코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소멸되어 가던 시로코는 작지만 아주 큰 씨앗을 남깁니다. 죽어서란 내년의 계획을. 그리고 이 씨앗들은 여러 차원의 사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시로코의 사념 때문에 작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카엘라는 죽음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게 되었고 우리가 오즈마에게 향하도록 길을 내줬습니다. 운명을 거스도록 말이죠. 하지만 오즈마는 운명 따위 난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 불태우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즈마의 최후를 느낀 미카엘라는 시로코의 사념을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넘쳐나는 혼돈의 기운을 자신의 몸에 봉인해버립니다. 쉽지 않군요.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시로코. 창신세기의 예언대로라면 한날 한시에 소멸했어야 될 이 오즈마와 미카엘라. 하지만 미카엘라가 살아남게 되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카엘라는 흡선 혼돈의 기운을 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성역 베리콜리스를 생성합니다. 거기서 차원의 폭풍 속에 흩어진 시로코의 사념을 쫓아 힐더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만나라는 미카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는 차원의 폭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힐더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자 사도 바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죠. 그렇지만 너무 강력하게 뒤엉켜있는 왜곡된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바로 천계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헤르만, 드디어 답을 찾아왔어. 죽은 자의 성에 우리의 답의 마지막 조각이 있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서 익숙한 한 사람의 흔적도 발견했죠. 바로 지젤 로건입니다. 지금! 야! 드디어 완성된 첫 항해선 바하이트는 그동안 넘을 수 없었던 왜곡된 차원을 단숨에 돌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00년 전 과거의 천계에 도착해서 7인의 마이스터와 만나게 됐고요. 마이스터를 통해서
죽은 자의 성에서 사라진 지젤이 역사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게이볼그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이스터의 실험실에서 완성된 게이볼그와 폭주한 지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거쳐왔던 경험과는 좀 다르네요. 마이스터 테레브는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만들던 게이볼그를 파괴하고 스스로 배신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배신자 테레브의 진실을 알게 됐고요. 여러분과 함께 가까스로 막아낸 차원의 왜곡, 역사는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스핀즈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선개인들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저항의 불꽃을 키워왔고 마침내 기계혁명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선계의 지배자, 폭군이자 모든 용들의 위대한 왕, 불의 숨결을 내뿜는 자 폭룡왕 박할과 마주하게 됐죠. 박할은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과 천계 연합군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박할은 전투 끝에 자신이 기다리던 준비된 칼날이 우리였음을 깨달았고 이제 최후의 시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마이스터 유산 게이볼그의 완전체가 박할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때가 왔음을 직감한 이 박할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기계혁명은 끝났습니다. 천계도 해방되었고요.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게 남아있습니다. 박한의 마지막 유언과 시로코의 사념이 향하게 될 또 다른 행선지, 그리고 바로 그곳이 새로운 던파 뉴던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창신세계 예언과 힐더 계획의 모순을 깨닫게 해준 폭룡왕 박할, 이슬을 감추고 늙어버린 자라고 칭해지는 누군가의 계획, 그리고 힐더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진실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이곳은 대마법사의 차원 회랑입니다. 이 차원 회랑은 기억의 도서관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마법사, 기억, 도서관. 이 키워드를 통해서 대마법사의 기억을 보관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대마법사에 대한 단서는 이미 아라드의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좀 보이죠? 추억이 담긴. 그래요. 이 대마법사는 마이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대마법사 마이어는 그의 긴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기억들을 이곳에 보관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의 기억 속을 잠시 열람해볼까요?